남을 도와준다고 설치되게. 근데 난 참 신기해. 넌 나랑 같은데 왜 자꾸 저딴 벌레 새끼들 편을 들어주는지. 네 운명을 받아들이면 쉬운 일인데. 꽁개 이 새끼야.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. 네가 받은 징후를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부는 지질한 새끼일 뿐. 혼자 지하에 갇혀서 세계를 지배하는 척하는. 그래? 그럼 이건 어때? 거북스케, 이래도 기억이 안 나? 기억해. 분노해! 분노하고 다 죽어봐! 수수께 기칠새끼야, 이 새끼야. 모두 확인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박 형사님, 도팀장님 같이 계신가요? 아직 못 찾았습니다.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이소. 금방 찾을 테니까. 알겠습니다. 센터장님. 네, 구 형사님. 한 명이 모자랍니다. 48명이 구출됐어요. 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 새끼야. 네가 죽인 경찰들, 그들은 벌레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버지고 어머니이자 딸이고 아들이고 연인이야, 이 새끼야. 날 죽여놓아. 너들은 내가 이 세상을 보낼 거야. 그러니까 날 죽여. 나를 살려두면 강건주가 죽을 새끼야. 내 개새끼가. 드디어 경났어, 거스케. 날 죽여. 지금 날 죽이고 기억해. 지금 날 죽이고 네 운명을 받아들여, 거스케. 죽여, 새끼야. 총소리 아닙니까 이거? 저쪽으로. 맘 같아서
너한테 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구멍을 내고 싶지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그거란 걸 안 이상 절대 안 해. 네가 한 개소리 그 아무것도 아니야. 네가 알아낸 내 과거 그건 과거일 뿐이야 이 새끼야. 네 생각보다 세상은 아직 설마래.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썩어 문드러져. 방지서 너를 살인 혐의 아니 연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. 네가 기억을 못하면 강권주가 죽는다니까. 그 리모컨이 작동이 될 것 같아.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. 당장 말해. 빨리 말해.